다음 날 아침, 집 밖에서는 세찬 빗줄기가 아침을 알립니다. 집 안에서는 그가 우렁찬 북소리로 아침을 알리는데요. 참자는 대지를 깨우는 거야, 이게. 천지를 깨워, 내가. 하! 갑자기 집안을 뛰기 시작한 남자. 아침 체조치고는 좀 과한 감이 있는데요. 밖에 나가서 구해오기 전에 안에서 이렇게 몸을 푸는 거야.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몸풀기. 지금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디 계신다고? 비가 와도 난 내 방법이 다 있어. 이런 거 진짜 이거.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며 호기롭게 외친 남자. 얼마 후 이상한 차림새로 밖에 나오는데. 입으신 게 이름이 뭐예요? 이거 우리나라 말로 도롱이라고. 비옷 입으면 되는데 왜 굳이? 소림사 그 무사들이 비옷 입는 거 봤어? 이렇게 폼에 살고 멋지잖아, 이게. 약초물을 담은 건강의 비법 허리병은 빗속에서도 그와 함께합니다. 자, 란, 나, 찰창. 난, 나, 찰창. 기압이 없어! 그게 기압이 없지. 뭐여, 그게. 얍! 막 벼락치듯이야. 그냥 다 번쩍하고 다 죽어버리지. 기압치듯이야? 벼락치듯이. 난, 나, 찰창. 기압이 없다니까, 기압이. 기압, 기압. 난, 나, 세찬, 얍! 1분, 그렇게 해서 1분간 버텨봐. 살듯이 점점 내려와. 에이, 아무래도 그의 수제자가 되기는 힘들 것 같은 담당 PD. 아, 이거 뭐, 비 오는데 이거. 이거 뭐, 어? 너무 이거 산에 와서 이 물이 오는 거. 좋다. 근데 이거 이름이 뭐야? 하는 거 봐서 내가 알려줄게. 아직 안 돼. 험한 파도는 강한 어부를 만드는 거예요. 비가 오니까 더 열심히 해서 천하 제일 무사가 돼야지. 난, 나, 세차! 그렇게 빗속 무예는 계속되고 옆에 자리한 호리병도 말없이 담당 PD를 지켜봅니다.